시험과 공부의 고통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측정해 볼까요?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져 고3 수험생이 되면 그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지요. 아, 이런! 그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이상행동을 보이는데 결국 어떤 학생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계획하곤 한답니다. 아, 믿거나 말거나지요. 완벽한 작전! 동생분이 오셨습니다. 저기... 오빠...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뭘... 평소하고 똑같은데... 오빠도 알다시피 이 동생이 내일부터 시험이잖아. 근데 내가 시험 준비를 하나도 못했지 뭐야. 오빠라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하지만 주는 게 있다면 받는 게 있어야 하지 않아? 그런 거야? 당연함! 그럼 뭐 원하는 거라도? 내가 원하는 134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 134가지? 이번엔 그냥 한 해주라. 안 되지, 안 돼. 약간의 성의라도 보여봐. 하나뿐이 동생이 어렵사리 도와달라는데 성의는 뭔 놈의 성의야! 그 한번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가족 간의 대가 거래는 옳지 않습니다. 넌 빠져! 지금 올바른 가족 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라고 단정할 순 없겠죠, 주인님? 좋아, 그럼 성의를 보여주지! 어마! 자, 다들 자리 바꿨지? 네. 책상에 있는 책 필통 다 집어넣도록. 그럼 시작한다.
A랑 B가 있는데 A가 B의 친구 C를 좋아한다. 그런데 C 동생 D가 A 동생 F를 사귀어서 B가 옆집에.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부탁한다. 전교 1등. 보이보이보. 신호다!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11번에 1번, 12번에 3번, 13번에 1번, 14번에 2번. 1등아 1등아, 다무제 다무제! 왔다! 15번에 5번, 16번에 8번, 17번에 10번. 뒤에서부터 걷어와. 예! 치, 박순이 다 맞았잖아. 대박! 대박! 어디서부터 놓친 거지? 놓지 마! 정신줄! 놓지 마! 정신줄! 우리 할아버지 너무너무 멋지시다! 이런 선물까지! 우리 가족 여행 온 거 맞지?